오늘 엄쌤과 같이 풀어볼 문제는 세가형 1권 하얀 책의 28강에 있는 내용이고요. 28강의 제목은 캔을 이용한 문장 만들기 해서 조동사들 중에 뭐뭐 할 수 있어요 또는 뭐뭐 할 수 없어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 캔을 활용한 문장들을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122페이지와 3페이지에 실어봤는데요. 책에 있는 영어 문장 만들기를 하기 전에 관련 강의를 먼저 봐주세요. 유튜브 채널에는 초기에 혼자 찍은 강의가 있고 책과 함께 진도를 나가면서 과외생과 함께 찍은 강의가 있습니다. 세가형 1권의 28강을 공부하시려면 책으로 배우는 영문법 1권 재생 목록 중 캔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편을 봐주세요. Be small for Put on Fix Important Go to bed Listen to Trust Fail the driving test Pass Drive a truck Speak three languages Get wet. Put on. Be busy with. Grow plants. Start one's work again. Earn a lot of. Lose the receipt. Get a refund. Lose one's key. Get into one's house. 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문제를 오늘 다섯 가지를 골라주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문제는 2번이고요. 네. 내 양말은 젖었어. 그래서 나는 그 젖은 양말을 신을 수가 없어. 라는 문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내 양말은 젖었어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주어를 찾으려면 네. 주어가 내 양말. 내 양말로 쉽죠. 양말이 이제 한짝이면 싹만 쓰면 네. 돼요. 근데 두 쪽 다 젖은 것처럼 해볼게요. 그래서 my socks S. 그래서 my socks 내 양말들은 젖었어 할 건데 네. 젖은 거는 이제 영어로 wet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네. 동사를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성질만 있을 때 동사는 뭘라고 했었냐면 get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비동사 넣어도 되고 넣어도 돼요. 그래서 were wet 해도 되지만 오늘은 그러면은 좀 구어식으로 더 많이 쓰는 get 동사를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미 젖었으니까 과거로 과거로 got 그렇지만 were wet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는 그 젖은 양말을 신을 수 없어 할 건데요. 그래서 나는 해서 그래서를 so로 써볼 텐데 대문자로 써주셨고요. 네. so 그 다음에 나는 뭐뭐 할 수 없어의 주어인 나를 써주셔야 되겠네요. I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없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can을 넣어줘야 하는데 네. 부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can't so I can't 그 다음에 신는 거를 할 건데 옷을 입거나 아니면 양말 같은 걸 신거나 액세서리를 걸치거나 하는 거를 영어로는 put on을 썼었죠. 그래서 put on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젖은 양말만 써주시면 되는 거네요. 젖은?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My socks got wet, so I can't put on the wet socks. My socks got wet. So I can't put on the wet socks 라고 됐고요. 얘를 이제 저는 이제 두 문장으로 쪼갰는데 한 문장으로 아예 소를 연결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완성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네. 나는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잘 수가 없다 이런 문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험에 있는 건 누구? 나 그러니까 주어가 나인 거죠. 자 뭐뭐가 있어요 없어요 할 때 그대로 그냥 있다의 비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have를 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험을 하면 되는데 시험은 셋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라고 치고 important를 할 거잖아요. important의 임은 모음으로 그렇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unimportant 그렇죠. unimportant라고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은 뭐 테스트, 이그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다음 주에만 하시면 되겠네요. Next week. 그 다음 뒷문장이 난 오늘 일찍 잘 수가 없다 라고 할 건데 그러면 주어는 나,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없어. Can't. 잘 수 없다 라고 할 건데 자다 하면 이제 슬립을 생각하시잖아요. 네. 슬립은 그냥 진짜 잠에 빠지는 그런 행동인데 일찍 잠에 들다, 즉 잘 채비를 하고 침대에 가다 라고 이제 영어로는 고투베드라고 쓸 거거든요. 힌트란에도 제가 그래서 고투베드라고 해놨습니다. 고투베드.
하고 오늘까지만 쓰면 돼요. 오늘 today. 일찍이 하나 들어가야 되나요? 일찍 early를 어디다 넣으면 좋을까요? early를? 보통 이제 ly 붙는 애들은 위치가 자유로워요. 뭐 carefully 같은 경우를 보시면 I can carefully 어쩌고 I can 뭐 drive 한 다음에 뒤에 carefully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는데 early는 ly가 붙는 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ly가 그냥 원래 붙어져 있는 단어예요. 이런 뭐 fast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인 거죠. 이런 애들은 문장에 맨 뒤에? 뒤로. 뒤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 나오기 바로 전에 early. Go to bed early today. 오케이. 완성된 문장은 I have an important test 또는 I have an important exam next week. I can't go to bed early today. I can't go to bed early today.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8번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언니는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우리 언니는 아기가 있어요. 주어를 먼저 잡아보세요. My sister. 우리 언니가 주어니까 sister를 했고 또 아기가 있어요지만 비동사가 아니라 has.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언니에 맞는 has를 달아주셨습니다. 아기는 셀 수 있잖아요. 한 명. A baby. A baby. 그리고 점을 찍고 다음 문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버스로 한 문장에 연결시켜도 상관없지만 한번 그대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그렇지만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can을 써도 되고요. 근데 제가 122쪽 맨 상단의 문제에 1번부터 7번 한번 can을 써보고 8번부터 15번까지는 can을 쓸 일이 있을 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 able to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해서 be able to를 쓰라고 아마 지시사항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는 이제 be able to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럼 is 네, be라고 해서 그대로 비춰주시면 큰일 나요. 네. 주어에 알맞는 비동사 is를 선택하셨고 able to는 그대로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하면 되는데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할 거예요. 시작하다. 네. Start. Start. 뭘 시작하냐면 그녀의 일이죠. Her. Her. Work. Her work. 다시. Again. Again.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My sister has a baby, but she is able to start her work again. My sister has a baby, but she is able to start her work again. 이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12번 문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엄마는 그 영수증을 잃어버렸어요. 라고 할 건데요. 그러면 주어는? My mom. My mom. 잃어버렸다고 할 거예요. 두 가지 시제를 활용 가능합니다. 네. 어떤 시제가 현재 완료? 또는? 하고 그냥 과거. 현재 완료 써도 되고 과거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시제를 하고 싶으신지? 과거, 현재 완료 써볼까요? 네, 한번 써보실래요? has 하고 lost. Lost. So, my mom has lost 하면은 잃어버렸어 가 되는 거고 my mom lost 하신 분도 맞습니다. 그 영수증 the receipt. receipt가 스펠링이 되게 독특해요. C-I-P C-E-I-E-I군요. E-I-P-T. 그래서 my mom has lost the receipt 했어요. receipt가 이제 발음을 receipt인데 실제 스펠링을 보면 P가 들어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스펠링을 좀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환불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써주시고 so. 그녀는 she 받을 수가 없다고 할 건데 이것도 이제 12번이니까 be able to를 쓸 건데 그걸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he is isn't isn't She isn't 또는 she is not 다 맞고요. able to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able to 네. 그쵸. 그 다음에 환불받다를 하시면 되는데 환불은 영어로 refund. refund죠. refund를 얻는 것처럼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be able to get get a refund. get a refund. Andy. 그래서 my mom has lost the receipt so she isn't able to get a refund. my mom has lost the receipt so she isn't able to get a refund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에 15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는 지금 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오늘 체육관에서 운동을 안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15번이니까 be able to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riend. 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is able. 그럼 걸을 수 있어요가 됩니다. 아, 걸을 수 없으니까요. 네. isn't네요. 네, 부정을 하셔야겠죠. Able to. 걷다. Walk. Walk.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my friend isn't able to walk now 라는 문장이 완성됐고요. 그는 오늘 체육관에서 운동 안 할 거야를 할 거예요. 주어 먼저 잡아보면 he 운동 안 할 거야를 해야 되잖아요. 미래예요. 미래는 will도 있고 be going to도 있고 be ing도 있고 있지만 제가 122쪽 맨 위에 미래가 나올 경우에는 be going to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문제에 해놨기 네. 때문에 오늘 be going to를 사용해 볼 거예요. he is 또 부정이에요. 운동 안 할 거야예요. 아, isn't going to 그대로 쓰고 to 그 다음에 운동하다 exercise exercise도 되고 오늘은 workout 한번 써볼게요. workout 예. 힌트에 다 122쪽 단어 힌트에는 workout을 드렸거든요. out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in the gym in the gym 해도 되고 뭐 at the gym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at the gym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단어 힌트에는 at the gym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짐 속에서를 강조하고 싶으면 in the gym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today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문장에 today 네.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my friend isn't able to 또는 is not able to work now.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he isn't going to work out 하셔도 되고 he is not going to work out at the gym today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내 양말은 젖었어. My socks got wet. My socks got wet. 나는 그 젖은 양말을 신을 수 없어. I can't wear the wet socks. I can't wear the wet socks. 난 다음 주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 I have an important test next week. I have an important test next week. 난 오늘 일찍 잘 수 없어. I can't go to bed early. I can't go to bed early. 우리 언니는 아기가 있어. My sister has a baby. My sister has a baby. 그러나 그녀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But she is able to start her work. But she is able to start her work. 우리 엄마는 그 영수증을 잃어버렸어. My mom has lost the receipt. My mom has lost the receipt. 그래서 그녀는 환불을 받을 수 없어. So she is not able to get a refund. So she is not able to get a refund. 내 친구는 지금 걸을 수 없어. My friend is not able to walk now. My friend is not able to walk now. 그는 오늘 체육관에서 운동 안 할 거야. He is not going to work out today. He is not going to work out today.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 can 뭐뭐 할 수 있어에 관련된 문장들을 5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할게요.